어우 깔끔하다. 깔끔하다. 두 사람 사진이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 이쁘게 해놨네. 아유 예뻐라. 아이고 예빈이야. 엄마 엄마. 구자네. 엄마 구자네. 어머머 칭얼대는 것도 없이 엄마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 엄마가 자고 아기가 깨어있어. 지금 네 살? 네, 네 살이요. 엄마 일어나요. 엄마 엄마 일어나요.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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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너무 졸려도 저렇게 하면 막 웃음 지어진. 일어나요. 예빈이 일어났어? 엄마 엄마 일어나요. 저는 어디서 저런 노래를 가르쳐줘? 엄마 일어났어.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에 임신해서 엄마가 된 김가연입니다. 얼굴 드세요. 아, 귀여워. 예빈이. 예빈이요. 예빈이. 얼굴이 너무 동안이야, 그죠? 아, 예뻐. 예빈이는 하나뿐인 제 딸이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예빈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멜라닌 세포 모반을 가지고 태어났고 얼마 전에 수술을 해준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더 예쁜 예빈이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어. 수술 잘했어요? 네, 잘 됐어요. 그랬구나. 고생했네요. 너무 예쁘다, 집이 근데. 방이 너무 예뻐. 깔끔해. 이 집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한부모 전형으로 구했고 지금 예빈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잔소리는 안 듣겠어. 아주 그냥 마음에 들어요. 예, 예. 썩 마음에 드네. 딱 봐도 부지런하네. 예쁘게 잘 산다. 어. 아유 배고프네. 아유 두 종. 어머. 와, 다 직접 한 거예요? 네. 잔도? 예빈아, 밥 먹자. 예빈이가 먹어봐. 햄 반찬을 좋아하나 봐요. 네, 좋아요. 아. 맛있어? 따봉. 맛있대. 최고. 최고야? 그래도 햄은 너무 많이 먹인다. 시작했어. 나왔다. 나왔다. 괜찮네. 햄 소시지 먼저 먹이면 다른 걸 안 먹거든. 그러니까 햄 소시지는 대수는 많이 먹이지 마. 그리고 햄 먹일 때 계란도 같이 먹. 딴 것도 먹여야 돼. 네. 이것도 먹자. 이것만 한번 먹어봐. 응? 저 솔직히 말해서 어른도 소시지 다음에 나무는 손이 안 가.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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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쳐봐. 버쳐봐. 떨어졌다. 예빈, 밥 먹자. 예빈, 일어나. 일어나 있잖아. 일단 예빈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느려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고 해봤자 엄마 정도밖에 못했었고 말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41개월이요. 41개월이라면 좀 늦긴 하다. 일로 와봐, 예빈. 티 볼래? 집이 볼까? 예빈 볼 게 없어. 엄마 볼 게 없어. 어, 저 봐. 엄마 말을 계속 따라해. 예빈아. 예빈. 예빈. 알았어, 해줄게. 대화가 주고받고가 안 되고 성장이 느린 걸 보면 아무래도 속상하죠. 그러니까 괜히 또래보다 말이 느리면 괜히 엄마들이 걱정이 많아지죠. 네.
예빈아, 우리 놀러 갈까? 그래, 좀 밖에 나가야 돼. 놀러 갈까? 어. 어디로 갈까? 놀러 갈까? 놀러 갈까? 놀러 갈까? 놀러 갈까? 우리 치카치카 할 건데? 치카치카. 응, 치카치카 하려면. 그치, 꺼내고. 그치. 치카치카. 짜야 돼. 말만 좀 느리고 다른 걸 잘하네. 금방 쫓아오니까. 예빈이가 치카치카 해볼까? 전화기 때는 치카하기 싫어하거든요. 막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치카치카. 어유. 그치. 쪼. 아 귀여워라. 아 예. 쪼. 육아도 야무지게 하네. 그게. 예빈 놔줘. 그치. 그 다음에 뭐 하지, 우리? 치카하. 응, 치카치카 했으면 뭐 해야 되지? 우글우글 태야. 그치. 그치. 저 기다리는 거 되게 보통 일 아닌데. 아, 맞아. 난 성격 급해가지고, 알지. 본인이 다 하죠? 어, 저기 다 성격 급해가지고. 어, 잘하는데. 엄마가 해줘, 해줘.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어? 어, 엄마 해줄 거야? 효녀야, 효녀. 그래, 입자. 일로. 옷까지. 예빈이가 옷 입어보자. 예빈이가 입을 수 있어? 머리야 나와라. 응? 저거 넣는 게 힘들어. 기다려. 머리만 엄마가 도와줄게. 응, 잡고 머리로. 그치? 어떻게? 머리야 나와라. 스스로 하게끔 오. 가연이가 엄청 잘 본다, 애를. 엄마가 조급하지 않아서 좋다. 아주 어려워요. 아이, 옛날에 애 키울 때 생각난다. 그리고 옷 입히고 그럴 때 너무 이쁘잖아. 네, 너무 이쁘죠. 예빈이가 한번 신어봐. 신발도 언제 신어? 예빈이, 누가 가져, 누가 가져. 반대로 신었지? 난 초등학교 때까지 난 거꾸로 신었던 거 헷갈리더라고. 지난 방송 때도 거꾸로 신. 예예예. 요새 좀 조용히 하세요.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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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데 갈 거야? 신비인 거 할 거야. 응. 누역 할 거야. 응. 신났어 신났어. 어, 신났어. 나와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 버스 타고 어디 가려나 보다. 엄마 여기 있어요. 알겠어. 안나 온다. 안녕. 출발. 출발. 어디 갈라나? 와 좋다. 좋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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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가지고 아주 귀엽네. 신난다. 신다. 오 진짜. 엄마도 신나. 엄마도 신나. 응, 엄마도 추석에 놀러 가는 거 처음이거든. 아, 추석 연휴구나. 트로트가 뭔지 알아? 응? 귀여워. 그거 나도 하고야. 그래, 춤춰. 아, 우리 가연이 에너지가 없다. 저한테 추석이나 뭐 명절은 딱히 뭘 하거나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에휴.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났던 적이 없었고 예빈이를 낳고 나서도 똑같이 항상 집에만 있고 둘이서 좀 외롭게 보냈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네, 그러네. 아이고야. 추석 때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좀 외로운 마음이 더 많이 들었겠어요.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지를 않고 뭘 따로 하지를 않아서 그래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저런 명절이 많이 외로워. 신나. 엄청 예쁘다. 어, 예쁘지? 2시간 30분? 와, 엄청 많아. 대단하다, 진짜. 와, 어디야, 여기? 야, 여기 어디야? 뭐야? 야, 어디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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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재밌겠다! 예빈. 와! 와!
아, 더 들여보는 거 봐. 신났어, 신났어. 맨날 집에만 있으면 지겹지, 애들이. 표현을 잘해, 귀여워.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우와. 엄청 많이 나오지? 오. 신났어, 아주. 가자, 가자. 엄마랑 노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엄마 봐봐. 꿀꿀. 이야. 포즈 잘 취하네. 야. 엄마 찍고 있어? 어디 보자. 제발 잘 찍었기를. 귀여워. 엄마랑 사진 한 장만 찍자. 일로 와봐. 그래, 둘도 찍어야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한 장만. 한 장만. 애들이랑 같이 사진 찍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왜 이렇게 안 찍으려고 하는 거야? 한 장만. 한 장만. 지나가면 안 돼요? 따님하고 사진 찍어드릴게요. 아, 어머,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하다. 친절 시민. 엄마랑 같이. 엄마 안을까? 엄마 뭐 안할까? 안할까? 네. 뿌이. 뿌이. 사랑해요, 아까 사랑해요? 다양한 각도로 오, 많이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요. 예빈아 저기 보고. 예빈아. 이렇게. 저요 해. 아, 사랑해요. 저요 해요. 사랑해요. 저요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빈이랑 사진 찍을 때는 항상 셀카밖에 못 찍거나 예빈이만 찍어줬었는데 찍어주신다고 해서 감사했어요. 둘만 나가면 투샷으로 찍은 사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쉽잖아. 애 엄마를 알잖아. 알지. 여기 샌드위치 먹을래? 고마워. 두 손으로 잡자. 떨어뜨릴 것 같아. 이날은 또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선이 가지. 아빠. 아빠 알아, 아빠? 응. 아빠. 응. 아빠가 뭐야? 몰랐어. 몰라? 응. 뭐야? 내가 괜히 시댁과도 연락을 끊어서 예빈이가 조금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외롭게 자라지 않았나. 그럼 빈자리에 대한 마음이 좀 무거운가 봐요, 그죠? 뭔가 이제 아빠가 있었으면 뭐 어디 많이 놀러도 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조금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안하죠. 같이 있어서 불행한 것보다 둘이서 행복한 게 훨씬 좋아. 그 사랑을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부족함 못 느낄 것 같아. 아. 잠이 들었어. 힘든 거. 좀 잘 먹어야겠다. 진짜.
아유, 오늘따라 저 골목이 왜 또 저렇게 또 한산하냐. 그냥 영상 자체가 외로워 보인다, 저거. 가연이 얼굴에 표정이 없어. 내가 봤을 때. 너무 외로워 보여. 아니 우리 저기 가연이 먹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네. 하루 종일 그냥. 뭐 먹긴 먹었어요 전에? 아무것도 조금 먹었어요. 너무 말랐어 지금. 안 돼 안 돼. 누구야? 왔어? 뭐야? 누구 왔어? 배달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가요. 누구예요? 친구? 예빈이는? 예빈이 차. 응? 걸스가? 응. 육아 동지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이윤정이라고 하고 가연이하고는 미혼모 센터에서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너무 좋다. 아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진짜 친구처럼 지내는 언니예요. 표정이 밝아졌어. 진짜 언니 얘기하니까 웃는다. 사람을 좋아하네 가연이가. 나 외로웠어 가연이가. 처음 웃는 거 보는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싸다사는 것 같아요. 진짜 제일 밝은 모습입니다. 치킨 좋아, 치킨 좋아. 이제 좀 먹네, 아유.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1시간 40분? 1시간 40분. 멀리 왔네. 진짜 고마운 분이다. 근데 연휴, 근데 집에 안 있고 나갔다 왔네. 응, 혼자 먹어. 예빈이랑 비누방울 부르고 재밌었어. 안 힘들었어? 힘들었지. 애 데리고 어디 나가면 힘들어. 오늘도 잠들어가지고 안고 왔거든? 팔아프지? 죽는 줄 알았어. 어떨 때 보면 약간 예빈한테 미안할 때도 있어. 난 그런 생각 안 들어? 나는 로아한테 약간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놀러 가는데 다들 가족끼리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이제 로아랑 단둘이 나오잖아. 아니면 로아 혼자 찍어주거나 그런 데 보면 가끔 미안하긴 해. 그런 생각도 들긴 하다. 조금 그래도 마음이 안 좋긴 하지. 그치. 다들 그렇게 와서 가족끼리 사진 찍고 하는 거 보면. 야, 왜 이렇게 엄마는 저렇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까요? 항상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또 우울 모드가 됐을까. 많은 생각이 드는군. 알지. 맞아, 알지. 그래, 이렇게 알아주는 동지 있으니까 얼마나 또 든든해. 제가 한 선택 때문에 예빈이가 그런 것들을 못 보고 자란다는 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동안 쌓였던 게 올라오나 봐. 아니 나는 지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가끔 보면은 너가 너무 부러운 거야. 지금 있으니까 통금도 있고 이거 막 프로그램도 내가 듣기 싫어하는 들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아직 시설에 있구나. 근데 엄마한테 이런 얘기하면 엄마가 거기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매번 나한테. 나도 그 소리 하려고 했어.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듣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아. 나는 부럽지 오히려. 나는 그 시설에 있었을 때랑 더 나았던 것 같아. 나는 좀 사람들이랑 있는 거를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진짜 거의 못 만나는 것 같아,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도 그래. 맞는 것 같아.
북적북적하니까 거긴 그래도. 덜 외로웠구나. 덜 외로웠어. 그쵸. 나와서 살면은 뭐 경제적으로 안 힘들어? 경제적? 갑작스럽게 나갈 때 있잖아. 청소기 망가졌을 때 사야 되지. 저번에 사야죠. 그래서 나간 적도 있었고. 그 더 있지 나온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2년 정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기간이 좀 다 되기도 했고 거기에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치. 돈을 모으고 있던 상황에 돈이 다 모아져서 조금 급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전인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것도 제한이 있군요. 네,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양육비는 내가 계속 달라고 했었거든. 연락해서. 나는 안 받을 생각이야. 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걔하고 엮이는 것도 싫고 걔 얼굴 보는 것도 싫고 연락하고 해서 걔 얼굴 보면 진짜 주먹부터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야. 아, 꼭 저렇게 생각하세요. 아, 대부분 저래. 엮이지 않는다니까요. 아, 그래서 안 받으긴 했었는데. 근데 안 받고서는 그치, 생활하기 힘들지. 이게 안정적인 삶이 아니니까. 아니, 당연한 거예요.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같이 났는데. 받아야지. 그래서 연락해서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주겠대. 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내가 금액을 말하니까. 아, 못 준대? 그 정도 돈은 못 번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야. 얼마를 말씀하셨어요? 12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못 받았던 거를 좀 다 받고 싶어서 당연하죠. 네. 계산을 해서 알려줬더니 갑자기 그 정도는 못 번다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거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영상 보고 조금 이따 변호사님이 아마 방법을 좀 알려주실 거예요. 네. 잘 걸렸다, 윤호. 여보세요? 네, 누구지? 여보세요? 네. 양육비 안 줄 거야? 애 아빠다. 신부구나. 통화하는구나. 아, 내가 그한테 말해준다 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는데? 아, 준다고 뭐 내가 준다 했잖아. 이러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일단 이번 달 말해줄게. 저래놓고 안 준다 이제. 진짜 어떻게 믿어? 지금까지 18만 원 준 건 알아? 나한테? 응. 아, 내가 너한테 줬었어? 어머, 대박. 준 것도 기억. 준 걸 기억 못해. 못 쓰겠다 진짜. 사람 진짜 못 쓰겠다. 말문이 막힌다. 아니, 나는 너한테 하나도 안 준 줄 알았지. 응, 줬었어. 18만 원. 어머, 와, 뭐냐? 진짜 웃긴다. 내가 지금 예빈이를 3년 넘게 혼자 키웠는데 뭐 느끼는 점이 없어? 아, 있어. 뭐가 있는데? 있어. 근데 나 이것만 말할게. 내가 양육비 소송 하려고 생각 중인데. 네, 자세하게. 알겠어. 어머, 반응이 왜 저래? 해. 하려면 해, 이거지. 어우, 이거 안 하면 나는 진짜 미칠 것 같은데. 나는 가연이는 무조건 이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빈이 아빠가 혼인관계가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양육비 요구와 지급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이혼을 해서 양육비 받는 거랑 미혼모가 친부한테 양육비 받는 거랑 차이가 없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금액은 약간 강경될 수는 있겠죠. 상대방의 재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정해졌는데요. 무조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대출비를 갚아야 돼요. 부모님 용돈 드려야 돼요. 아, 다 좋은데 양육비 먼저 주시라고요. 양육비가 1순위야, 1순위. 무조건 1순위고요. 대부분 미혼모나 아니면 여기 고등학교 양육비를 대부분 포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말만 하고 안 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뭐냐면 구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 구속되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운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운전면허도 정지시키고 해외도 못 가게 하고 신상 공개할 수 있어요. 그거 무서워합니다. 와! 이런 여러 가지 법정 제도가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